근데 이게 나만 솔직히 개꿀 빨고 있던 거긴 한데 알려주는 김에 다 알려주지 뭐. 뭐야 이지한 뭐야 왜 집 갔나? 왜 계속 안 보이냐? 어 이를 지금도 바텀에 있니? 바텀에서 존버를 얼마나 하는 거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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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성공했네. 엄청 망했다 이들. 2렙 차이죠 벌써. 라인이 엄청 많이 탔기 때문에. 아이고. 도와달라니까 빠르게 밀고 갈게요. 거거 핑은 한두 번. 핑을 한두 번 찍으면 안 되지. 근데 저분 너무 많이 찍는데 핑. 어 나 왜 속박이야? 어 다행이네. 어 잠만 이렐리아 오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앞에 속박 걸렸네. 어 걸렸다. 이게 제가 이렇게 라인을 밀고 앞에서 그림자 없는데 개겨도 정글이 올라프다 보니까 되게 뚜벅이잖아요. 제 앞에서 그렇게 안 무서워요. 야 108 무빙 무빙 지려 칭찬하는 부분이고 정글이 올라프다 보니까 되게 뚜벅이잖아요. 제 앞에서 아 이건 죽었다. 아 까비. 아 근데 세나 실드 받아도 죽었겠다. 야 엄청 잘 커서. 아 내 표창 어디다 날리냐. 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조심해야 돼. 이렐리아 상대할 때는 제드가 몸이 이게 약해가지고 지속질 하면은 안 되거든. 그럴 땐 천천히 파워 좀 적당히 쓰면서. 이거 미니언이 타잖아요. 끝까지 세워주고 파워 이러면 한라인 못 터지네. 이게 노크딜.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어, 이 친구 무빙 잘해. 어, 2렙 차인데 이거 개발렸는데.
이냐? 까비. 깔끔하게 이겼네. 봐봐, 이거 다 애들 이렐리아만 한다니까? 애들 겉몸만 들어가지고 제드를 해야지. 아 근데 신기한 게 제드 그건 안 나왔네. 지금까지 일반 게임 하면서 제드 밀어줘는 한 번도 안 했네. 신기하다. 제드 많이 하지 않나? 오 아니 얼랭이 하는 거 봐. 아씨 이 맞추고 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이 큐로 먼저 들어오네. 얼랭 형님들 매서워. 맞춰주고 피해주고 가마 걸고 큐 맞추고 컷. 한번 피해주고 쓰고 그림자 살짝 당겨준 다음에 리신 쪽으로 유인하고 까비. 아 이거 그냥 아 막고 싶어서 일자 무빙 했는데 정말 살짝 대충 날렸네. 표창 예측! 아 끝! 오케이 얘들아 그.. 아 이럴리 안 오네. 귀엽네. 아싸 좀비하드 여기 와드 지린다. 좀비하드 보이죠? 이게 진짜 좀비와드와 이 그림자검에 갑자기 진짜 이게 개꿀이에요. 와, 재무섭다. 이런 식으로 약점에 터뜨리고 이게 빡 터지게 만드는. 저기 미친할 것 같습니다. 미친할 뛰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컷. 어 뭐야 아 진짜 미안. 아 이건 아니지. 미안한데 난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죽을 몸 죽어야 될 몸이 아닌데.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나? 혹시 딱 한 번만 딱 한 번. 나 살아야 될 몸이야. 나 천 원짜리 몸이라고.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이러 간다. 오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 일단 이거를 좀 알려주고 들어갈게. 좀비하드가 은근 좋은 게 일단 시야 수집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 시야 수집은 키를 따면 공격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최대 몇 가지 올라가냐, 제가 알기로 한 12? 제가 별로 안 들어봐서 12인가? 아마 그 정도 올라가거든요. 좀비하드는 그러니까 와드를 10개만 지워도 공격력이 한 10 정도 증가돼요. 그러니까 키를 10번 따야 되는 게 아니고 와드를 10개를 지우면 공격력이 10이 올라가. 그 정도로 공격력 차이도 있고 이게 천상계에서는 시야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게 하도 이제 맵리딩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암살자들이 중요한 게 시야거든. 시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암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딱 이게 결정이 나고. 그렇다 해서 제드가 뭐 시야 없애는 그 뭐지? 그림자검을 안 가는 챔피언도 아니야. 그림자검도 가는 챔피언이고 되게 이득이지. 이거저거 합해가지고.
이게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왜 찍냐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 이게 좀비아드가 보이시죠? 좀비아드를 10개 생성하면 10의 적응형 능력치를 부가적으로 획득한대. 그러니까 10당 10인데 와드를 10개 주면 그냥 공격력 10을 얻는 거야. 시야 수집은 10킬 정도, 10킬인가 맞나 그게? 1킬당 한 스택씩 쌓이나? 아무튼 그런데 다해서 12인데 좀비아드는 와드만 10개만 지어도 12 올라요. 그림작업 무조건 가야 되냐고요? 그것도 뭐 근데 무조건은 아니긴 하지.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가면 좋지. 근데 암살자 같은 애들은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부시에서 적군 기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시에서 딱 들어갔는데 암살을 하려고 해. 근데 이 와드를 3대 7 시간에 적팀이 백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대 탁 툭 치고 도망갈 그 시간이 되게 여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유 공간이. 아 근데 나 미연 대충 먹고 있네. 아니 아무튼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죠. 이 그림 작업은 진짜 암살자의 필수템이라 해도 좀 이상하잖아. 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진짜 좀비아드 안 드는 사람이 많은데 안 찍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나만 솔직히 개꿀 빨고 있던 거긴 한데 알려주는 김에 다 알려주지 뭐. 와 오 사일러스 형 매슨네. 허허 얼링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오! 깜짝이야. 근데 그러면 탱커들 1대1 할 땐 그림 작업 효율이 떨어지진 않나요? 그림 작업은 아이템이 싸기도 하고 싸서 그만큼 이제 공격력 템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공격력 좀 낮 요무 약간 그런 거에 비해 좀 낮은 것 뿐이지. 가격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해서 쿨감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방관도 있고 쿨감도 있고 공격력도 있고 그냥 개꿀 아이템인데 그럴 것까지는 싶네. 아 그림 작업은 진짜 씁쌉쌉쌉쌉 그 후반 가면은 예 팝니다. 그 풀템 가면은 팔아요. 풀템에서 이제 그 예, 아이템 바꿀 수 있을 때쯤에 팔고 들클이나 뭐 다른 거 뭐 10m가 필요하면 10m 사고 라이 필요하면 라이 가고. 아 라이는 애초에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요? 아 나 참 토크하다가 제목 이거 고치 언제 날리십니까? 드세요. 아, 저는 시장자원님들 많이 드리고 싶은 편이라 키를. 아 이거 룬은 저는 솔직히 이 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긴 한 건데 약간 유동적으로. 약간 근데 일반 게임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거 듭니다. 왜 제드만 하는 거냐고? 아니야 이 아이디를 제드만 하려고 만든 거야 그냥. 근데 이런 아이디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했어. 라인 놔둬야겠다. 친구가 노플이라 못 도망가. 바텀이 좀 힘들어 보여서 이럴 때는 약간 라인 밀고 로밍 가는 식으로. 일단 사일러스가 탑도 힘드나. 사일러스가 이동기도 있고 플래시도 지금 돌았기 때문에 라인 밀고 잡기 힘들잖아. 까비. 근데 이거 못 사는 거였다. 살 수가 없네. 여기서 여기로 딱 넘어가지면 살긴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벽 쪽에 붙으면 사일러스한테 맞아야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각이었다.
아, CC기. 와, 진짜 까비. 어, 우리 팀 살벌한데? 얼랭 게임 수준 보소. 기가 막혀, 그냥. 아, 와드 찍어야지. 스킨 근데, 은하계 다음은 뭐, 다 그냥 그래. 슈앙이지 뭐, 솔직히. 닉네임이 세트 그 자체. 어, 뭔가 레드인가 골렘인가 둘 중에 하나 먹는 그런 무빙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어, 블루 대신 레드 좀 먹을게요. 레드가 너무 딸려서. 와드 먹으러 가야 돼. 근데 노아드 세트가 이쪽으로 올 확률 75%. 세다. 아, 이렇게 사례 나왔네요. 나이스. 이렇게 해야 S 플러스 받는구만. 오! 님들 지금 쌉강 나왔거든요? 강나옴 진짜 무조건인데 진짜 지금 제드스킨 뜰깍 나왔어요. 진짜 무조건 제드스킨.